실제 제가 맡았던 사라에서는 그 같이 있던 가운데 뭐 통화를 했어요. 상관자가 스킨십이 있었던 이후에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뭔가 자유롭게 뭐 웃으면서 대화한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말이죠. 검사가 성범죄 기록을 볼때 어떤 점을 볼까? 제가 이제 검사 시절에 실제로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봤다라는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영상 보시면 여러분 이제 성범죄가 연루됐을 때 어떤 식으로 변론하고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체계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른바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라고 하죠. 피해자에게 뭐 피해자 다움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엄격하게 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2018년 이 성인지 판례 이후에 뭐 검사나 판사가 성범죄 기록을 보는 뭐 기준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거든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검사나 판사가 어떤 포인트에서 접근하는지는 정해져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른바 이런 기록 보는 방법을 전중후 법칙이라고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과 나는 이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피고소인 입장이 대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로서는 나는 범행의 피해자라는 어떤 그런 걸 입증을 하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죠. 피고소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고소인이 보인 행동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를 범행 전, 중, 후 이렇게 나누어서 뭐 의견서를 통해서 이제 피력을 하든 아니면 조사 단계에서 나의 답변으로 구현을 하든 그런 식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추상적일 수 있으니까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범행 전입니다. 범행 전은 아직 성관계나 어떤 스킨십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피해자의 어떤 모습을 보이긴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기준으로 검사가 기록을 보냐면 피해자가 어떤 그 피고소인과의 성관계나 스킨십을 동의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이 있었고 어느 정도 여러 차례 만났는지 범행 장소, 성관계 장소가 뭐 모텔은 아니었는지 이런 걸 이제 주의 깊게 본다는 거죠. 모텔에 오기 전까지 호감을 가지고 상호 연락하에 자발적으로 그 모텔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성관계나 스킨십을 했다라고 보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통상 범행 전 상황에서 고소인들은 유용력 행사를 입증하기 위해서 끌고 들어갔다는 이런 주장을 하기 마련인데 뭐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그리고 범행 중입니다. 범행 중에서는 이제 당연히 이제 성관계나 스킨십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 피해자의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가 했어야 되는 행동이 무엇일까? 당연히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나 스킨십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거부 의사를 당연히 표시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더 적극적인 방어를 한다고 하면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텔에 들어갔는데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이 없다든지 카운터에다가 전화를 할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든지 이런 식의 주장이 가능한 거죠. 실제 제가 맡았던 사라에서는 그 같이 있던 가운데 뭐 통화를 했어요. 그 통화 과정에서 뭔가 피해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이런 망고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뭐 자기 휴대폰으로 이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범행이 막 이제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이제 범행 중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범행 이후의 사정이라는 거는 만약에 내가 성범죄나 뭐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오늘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상황이 이제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정말 이제 피해자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나 스킨십이 있었던 이후에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뭔가 자유롭게 뭐 웃으면서 대화한다. 이건 뭐 되게 중요한 증거라고 볼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오늘 설명을 들으시니까 내가 만약에 성범죄에 연루됐다라고 하면 어떤 그런 기준에서 어떤 시간 순서에 따라서 어떤 포인트의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범행 전의 상황이라면 고소인과 내가 얼마나 친밀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핵심이고, 범행 중이라고 한다면 성관계가 있었던 그 현장에서 뭔가 증거를 습득할 건 없는지 이걸 고민해야 될 것이고, 범행 이후라면
범행 이후에 그 피해자가 나를 이제 신고하지 않고 보인 자연스러운 행동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 수집을 할까,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식화된 준비 단계에 따라서 조사 때도 이제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고, 의견서에도 고소인이 이런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내지는 이런 행동을 오히려 했다라는 식의 변론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